것인지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에게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양들을 돌보았지요. 자, 양들아, 이리 오렴. 맛있는 풀을 먹으렴. 그래, 어서 이리 와서 싱싱한 풀을 먹자꾸나. 이보게, 오늘 내가 이 막대기로 무서운 늑대를 물리쳐서 양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켰네. 정말? 대단하군. 오늘 밤에 또 무서운 늑대가 올지 모르니 오늘도 단단히 지켜야겠네. 그러세, 이보게.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별이 반짝반짝이는군. 그러게 말일세. 아, 눈부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우리가 꿈을
꿈꾼 것이 아니지? 우와 우와 정말 놀라운 일이군. 어서 빨리 우리에게 왕이 태어나셨는지 보러 가세요. 그러세 그러세.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을 빨리 만나러 가세. 목자들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해 보이지만 특별해 보이는 마구간에 도착했어요. 마구간에 있는 말구 위에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었지요. 우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자와 아기 예수님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들을 잘 들었을까요? 네, 제한된 그런 무대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의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기 위해서 천사 이름도 조그맣지만 들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의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물어봤었는데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지요? 네. 지난주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멋진 선물, 오늘 찬양했는데 가장 멋진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은 우리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니라 네, 말 또는 동물 이런 그런 이제 동물들이 가축들이 자는 곳이었어요. 아까 똑똑똑 했는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기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좋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선물로 오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구간이 가축이 자는 곳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냐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목자라고 한다 그랬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는 이 목자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도 따로 특별히 없어서 양을 돌보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별을 보면서 늑대가 오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자를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하대 평가하는 그런 류의 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가서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목자라는 그 직업 자체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나중에 선한 목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오히려 어리석고 또 제가 길로 마음대로 가는 이 어린 양들을 지키는 정말 선한 목자라는 그러한 애칭을 갖게 되는 것처럼 목자의 이미지도 같이 변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때로는 사람들 기준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나는 자부심이 있지만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항상 가장 거룩한 곳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늘 거룩한 곳 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두 주 있으면 성탄절을 맞을 텐데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소망과 기다림으로 또 나눔의 날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두 주간 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임을 알아가는 예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또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나눔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조금 졸려주려고 할 때쯤 선생님이 나와서 쫙 해줬죠. 우리 이제 한번 자리 일어나서 12월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엉덩이를 으쌰 일으켜주세요. 네, 네, 음악 틀어주시면 한번 12월의 말씀을 해볼게요.
그 40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딱 요만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빠도 가야 되고 아이도 가야 되고 아이가 두 살 때 이미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슨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새벽 기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은 이제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스스로 찍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보고 또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 광고를 잠깐 했었는데 필요하면 이런 주머니를 이제 윤영 같은 경우는 다 벌써 나눠줬는데 우리 친구들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새벽기도 오게 되면 그곳에서 주머니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구슬이 본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하루 참석할 때마다 구슬을 집으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몇 개가 모였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감사하기도 영화부에 이렇게 같이 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지원, 많이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주고 계세요. 아직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고, 꼭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요번 주 중에 아마 연락이 갈 텐데 필요한 부서에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는 사세반 친구들이 올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부에서 우리 그 수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졸업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사세반 친구들은 소그룹 이후에 개인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소그룹 친구들 만나러 움직일까요?